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제야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진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2019년 제야 행사가 열리는 전주 전라가명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9시부터 2020 우리 이 땅에 살리라 전주라는 주제로 개막식이 시작됐는데요. 영하권의 추위에도 행사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제야 행사는 어린이 합창단과 무용단 공연으로 문을 열었고 전주 인디밴드 콘서트와 쌀 나눔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밤 11시 44분부터는 시민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2020년 새해가 시작되는 0시 건물 외벽에 빛을 쏘는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해 타종식을 진행합니다. 또 새해를 기념하는 화려한 불꽃놀이와 기점놀이를 끝으로 행사는 막을 내립니다. 전주 제야 행사는 해마다 풍남문에서 열었지만 올해는 성벽 보수공사를 이유로 전라가명 앞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행사 준비로 어젯밤 11시부터 시작된 차량 통제는 내일 새벽 5시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전라가명 앞 제야축제 현장에서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